김윤기입니다. 김윤기입니다. 권쌤입니다. 박경아입니다. 김미리입니다. 장량입니다. 네, 오늘은 예술 대제전 몇 회죠? 36회. 36회. 예술 대제전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 네, 권 선생님은 금상을 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기님과 특선. 네. 그 다음에 경아님도 특선. 네. 장영이 특선. 그 다음에 우리 교주님, 부메랑교 교주님이 입선을 하셨습니다. 금상 어떻게 금상을 타게 되셨어요? 아, 그러게요.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 참 큰 상을 주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라셨어요? 네, 우편물을 받는 순간 막 온몸에 다 찌릿찌릿해지면서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좋으셨나 보다. 말도 안 돼, 말. 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요? 아이고, 제가 고생했나요? 선생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 그래요? 네. 윤기님 뭐 별로 고생 안 시켜가지고. 네. 네. 뭐, 네, 고생이라고 할 게 없네요. 선생님 그리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본 결과 저는 거저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좀 네, 마감에 저, 너무 임박해가지고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늘 안 좋으셨죠. 원래 다크다크한 게 나요. 네. 그리고 저기 경아님은 고생 많이 하셨죠? 같이 했잖아요. 갑자기 처음 하는 여러 작품을 욕심낸다 보니까 근데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좋았겠어요. 네. 네. 키가 크셔가지고 행가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행가래를 못 해드리고 네. 다들 그리고 또 상 또 하나 더 타시잖아요. 두 분. 네. 하나씩 더. 네. 국제대전 장려상과 특선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거점 먹었습니다. 금방 되게 잘하셔. 두 분 다 되게 돋보이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화실 역시 잘했나요? 자화자찬. 그렇죠. 그리고 또 이쪽, 그 원래 국제 대전도 내시려고다가 못 내시고. 아, 네. 크기가 작다고 해서. 네. 20호 이상이어야 되는데 제게 한 10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못 내시고. 아. 작아서. 작아서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작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죠? 저요? 아니, 고생은 그 그림 때문에 고생한 건 아니고 전에 그냥 그릴 때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렸던 그림이랑 좀 달라가지고 기존에는 그 답게 모사? 네. 네. 보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했다가 네. 그냥 제 뭐 이렇게 마음 따라서 느낌 따라서 하는 그림이라 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맨날 머릿속에 뭘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되는데 아... 그런데 우연히 마음 비우니까 우연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겸손하시네요. 겸손하시네요. 정말. 상도 받았고 하는데 이제 기초 부족하니까 한번 이제 차근차근 한번 네. 조금 예, 기초부터 쌓아나가자. 기본이 튼튼해야지 그래도 그림도 아.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서 네. 기초부터 성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아, 근데 의외로 지루할 줄 알았더니 재미가 있어요. 좀 이렇게 빠져드는? 네, 이러고 아,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분 더 계신데 아, 못 예. 오셨어요, 사정상. 저희 총 한, 둘, 넷, 다섯, 여섯 명이 상을 하게 되셨고 그러면 우리 김미리님 부메랑교 부주신데요. 왜 그... 궁금해요. 왜 부메랑교... 지금 요번 입성하셨어요. 고양이 그리셔가지고. 네. 왜 부메랑교 네. 교주냐면요. 아, 되게 창피하신다. 아, 저 그거 되게 창피한 별명이에요. 그리는데 계속 멀짓하다가 완성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정상대로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이제 그 만약 인물을 그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살색으로 표현하시는데
갑자기 점점 인물 빨개지시다가 그러다 다시 살색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부메랑교 교주라고 저희가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를 한 건데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색감이 좀 특이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봐주시면 좋죠. 네.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보라색이랑 자주색이 같이 섞여 있는 색깔을 이제 하다가 이제 네. 너무 그런 색을 많이 쓴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약간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빨간색 쪽으로 간 거죠. 네, 원래 보라색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순화시켜서 갈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 아예 못 쓰겠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지금 빨간 갈색을 쓰시더라고요. 빨간 갈색. 번트 시아나 쪽으로. 번트 시아나 색깔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는 그 그림을 한 2년 전에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집에 계속 놔두다가 우연치 않게 내게 됐는데 입선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뜻밖이었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희 집 고양이를 그린 거기도 하고 그 그림을 좋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하셨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이제 그 저희 또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그 저 그림은 사실은 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을 못 탈 수도 있었지만 그 약간 붉은색이 도는 그런 특이한 색감, 색감 때문에 입상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거네요. 부메랑이. 부메랑이 그 그림이 어떻게 보면 시초거든요. 그게 좋은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런 거죠. 갔다 왔으니까. 네. 계속 부메랑으로. 아니, 되게 아니요? 힘드실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는 극복하는 걸로. 네. 그게 낫죠. 어떻게 상을 받게 되는지. 나는 과연 어떻게 상을 탔는가. 상을 탔는가. 그냥 부렸죠. 계속. 네. 약간 이제 경험이 되게 없다 보니까 기간이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되게 타이트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네. 공모전이라는 이게 딱 내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경화님은 마감이 닥쳐지세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비천 그림도 진짜 바로 하루 전날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갈매기 그림 저쪽에 있는데요. 저 그린 경우에는 그 내려가면서 표고집에 가면서 물감을 쌓아가지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야죠. 제가 좀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걸 얘기해야지 비하인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선생님? 선생님? 만만치 않은데요? 같이 했다고 좀 전에 저 너무 많아서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에피소드 있어요? 뭐였죠? 뭐였죠?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 이런 게 되게 힘들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공모전 준비를 이제 미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그림을 내고 그치? 이제 영애님은 공모전을 내보자고 해서 그 그림을 선택이 돼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림을 한번 내보자라고 하는 걸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은 두 분이 심했죠. 일단 저는 예전에 그린 그림 했어요. 예전에 그렸는데 이제 리터치 리터치를 하라고 잘못된 적점의 예라는 그런 수업을 구성에 대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그걸 좀 약간 고치셔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큰 깨달음을 얻었고 잘못된 접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캠퍼스 위에
캔버스 이제 사각형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각형에 머리가 여기에 딱 닿으면 안 좋은 거예요. 잘리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만큼 간격이 남든지 그런 접점. 요거 선에 딱 닿게끔 하는 게 안 좋다는 이런. 약간 예제 그림 같은 걸 보면 확실히 네, 확실히 와닿으시는 거. 이렇게 겹치거나 아니면 네. 아 얘기하세요. 아 좀 카메라맨이라서. 딱 그런 맞닿으면 안 되고 겹치거나 그런 수업을 어떤 수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요? 작가 수업 맞으신가? 선생님 에피소드 있으시죠? 사실 제가 그림을 하나만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두 개를 시작을 해라. 하나는 맞췄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완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시키셨어요. 근데 거기서 정작 완성을 하자 이 그림은 탈락이 됐고요. 연습을 하자라고 한 그림이 들어가게 된 거죠. 네. 탈락된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고 이 그림이 훨씬 낫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그 그림으로 공모전이 되게 됐어요. 버릴 그림은 하나도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이거 수경쌤 큰 그림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작전을 짰어요. 작전을 짰어요. 네, 근데 큰 상 받으셔서 진짜 네. 축하드려요. 선생님들의 공덕으로 큰 상을 따게 됐어요. 선생님이시지만 늘 배움의 자세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음으로 얻었죠. 그리다 보니까 작품이 이제 세 개가 나와서 세 개를 공모전에 내게 됐는데 가장 고생하고 오래 걸린 순서의 역방향대로 상을 받았어요. 네. 특선을 했을까 우리끼리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처분 할 지경까지 갔었잖아요. 네.